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분 항목이에요. 6분 항목. 모든 ABC는 각각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리고 ABC의 소유자가 이 IP 어드레스에 할당된 웹페이지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확인을 할 때는 아무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ABC에 대해서 나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BC가 나에게 와 있는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디지털 서티피케이트 오브 디 오너입니다. 지슬마다, 기본적으로 지슬마다 디지털 서티피케이트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서티피케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ABC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한 명의 지슬은, 한 명의 지슬은 반드시 하나의 ABC만 가집니다. 그렇게 되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존의 그것과 좀 다르죠. 밑에다 분을 해서 적어 놓을까요? 4 해서. 보통 우리 한국 화폐 같은 경우 만원권도 가지고, 우리가 5만원권도 가지고 있고 뭐 1000원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ABC의 경우에는 한 명의 지설, 그렇죠? 어 지설 may have only one, one and only one, 반드시 하나의, 그리고 꼭 하나의 ABC 유닛을 가지도록 되어 있죠. As a is balance of its account. 그러니까 각각의 지수들은 자신의 계정에 있는 밸런스에 오직 하나의 ABC 유닛을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화폐 단위가 곧 어떻게 되나요? 화폐 단위, the units of ABC currency죠, 그죠? 아 뭐예요? 동시에 balances of all G-cells, 모든 G-cells들의 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his나 her를 쓰지 않고 is를 적고 있어요. 왜 is로 적고 있느냐 하니까 ABC의 소유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디지털 서티피킷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웹사이트를, 특정 ABC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그곳의 소유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유일한 방법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allocated to each ABC unit, 그죠? is not the only way to check the ownership of each ABC unit. 반드시 이 방식으로만 뭐예요? 어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소유자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ABC 유닛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